안녕하세요. 한국 아카데미 원생 서인희 3호입니다. 본 교육은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을 중심으로 7대 분야를 배움으로 영치유, 마음치유, 생활치유, 육신치유, 가정치유, 경제치유, 인간관계치유 등 7대 치유를 통하여서 전인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건강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성숙한 성품과 인격 성장의 변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사모로서 성도들을 전부 다더 주님의 시야와 심장으로 품게 되고 성도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목회의 힘을 얻고 치유 목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사역자들에게 한국 임상 목회 아카데미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능력만 받으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아예 산기도를 그냥 매주마다 가고. 왜요? 그때 또 선배 목사님들께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능력 받는다고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가서 소나무 밑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능력받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좋지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언제 제일 몸무게가 무겁다고 그래요? 일생 중에 철들 때래요. 철들 때 목회 한 30년 넘게 하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 목회도 목회를 잘하려면 인격이 성숙해 돼야겠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인격이 받침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인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숙한 신앙 인격. 치유 중에 인격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임상 목회 아카데미에서 7분야 치유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인간관계. 7분야 치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학기 배워서 여러분들이 2년, 6학기만 딱 하고 나면 그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 지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또 그만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는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 목회, 실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우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인격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격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인격자지요. 약속이 있어야 삶에 힘이 생기고요.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리 같이 가면은 나의 생명도 자손도 귀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냥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다.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이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아멘.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저도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다녀봤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 로마서 1장 10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그 전에 많이 읽었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이 확 와 닿는 거예요. 맞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맞네. 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럼 나는 능력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잘 아직 안 믿어져요? 아니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에 계신데, 또 무슨 능력 받으려고 쫓아다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 제가 이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쫓아다니는 건 그만.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최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가 제가 주 안에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 서신 내용이 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바울 서신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 성경을 쓸 때 내용이 다 보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저도 이제 집회 다니면서 확실히 그걸 깨달아요. 부흥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한 설교, 예수님 얘기 설교 많이 한 그 집회는 좋은 평이 나와요. 아 목사님 이번에 집회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통해서 누가 응답받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다른 얘기 많이 한 집회는 답이 없어. 어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토인비는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토록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인생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 바울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감옥에 있던 병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나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자기 유익 쫓아가면 그 똑똑한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유익을 쫓지 말고 먼저 하나님 유익,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으지요. 바보라는 뜻이 바라만 봐도 좋다는 뜻이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그런데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깨닫고서요, 모든 걸 계획할 때 이렇게 해봐요 한번. 그럼 당장 내 주머니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가야지. 근데 시간이 가만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기 아카데미 시작할 때도 주위에서 돈 많이 받아라, 공짜로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도 뭐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돈을 비싸게 받아야 거기 뭐 있는 줄 알아요.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근데 돈 안 받으면 현창게 봐요. 우습게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시작할 때 자꾸 주위에서 이런 말 전화 해요. 진짜 기도했어요. 어떡해야지? 돈 얼마 받아야지? 근데 계산이 안 나와. 이건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 내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한 학기 광고비 또 약간의 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좀 하자. 그래서 5만 원씩 생각한 거예요. 할 수 말씀을 저는 그냥 하고 싶어요. 왜?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나의 유익 내려놓고 내가 좀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유익된다면 하자. 근데 보세요. 서울에다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물하셨어요. 서울 일산 거의 부자들 사는 동네에다가 기도원을 선물하셨어요. 서울 베델 기도원이라고. 저는 제가 굉장히 복을 받는다니까요. 배가 좀 아프시죠.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입 싹 닦는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최하가 30배다. 그게 믿어요, 저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는 서울 가서 제가 집회 인도를 해야 돼요. 기도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 경기 쪽, 경기도 지역에 정기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왜? 제 메시지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집회하면 좋겠다. 그거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쉽게 교회 하던 곳인데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싸게. 세도 싸게. 그리고 또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또 관리하게끔 돼 있고 다 그냥 딱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백석, 아니, 백석역 있는데, 그, 고양시, 일산, 거기, 예. 네. 그래갖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정확하게 한번 내주면은, 저희들 담으러 가서, 예. 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아멘.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오직 예수 이 메시지 무장하고 이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에베소 3장 20절 생각이 품어져야 돼요. 응답받을 생각이 품어져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은 간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조금이 아니에요. 이 말씀해 보니까 넘치게 해주시는데. 아멘. 아멘. 믿으시라니까요. 아멘.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인격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목회관, 인생관, 이게 딱 서야 돼요. 이게 안 서 있으면 맨날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가서, 이 세미나 가서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세미나 가서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왔다 갔다. 나중에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뭐, 되는 건 없어. 서울 가니까 그러고 다니더라고. 서울에서 작년에 제가 했잖아요. 이 내용을. 서울의 목사님들, 서울은 배울 곳이 많더라고.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지금, 저기 가서 지금, 여기 가서 지금. 아는 건 이제 많아지네? 근데 내 건 없어요. 그래갖고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여간 우리 아카데미 오신 목사님들은 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기도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요, 확실한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들한테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선한 기도가 안 된대요. 우리 기도가 선해야 응답을 받는데 선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을 자세히 해보면요. 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예요. 내 욕심.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또 재미있는 말씀 한 것 볼까요? 잠언 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1장 20절부터 더 잠언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며 이렇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 말을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열시하며 나의 책망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그럴 때 너희가 말을 부르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혜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22절부터 다시 보면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요, 거만한 자들,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또 이심순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 말이에요. 근심 슬픔이 임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부른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를 찾는다. 거기 부지런히 부자 옆에 이자 있지요. 밑에 보면 헬라어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생전 새벽 기도도 안 하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다, 이렇다, 이렇다,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와요? 삶 속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비웃는데요. 응답은 그만두고. 비웃는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꼭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평소에 나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만 닥치면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해결되냐고요. 어쩌다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웃는데요. 그런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관을 딱 정해놓고 또 꿈을 가지고 내 인격 향상을 시키면서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를 해야지 왜 어려움 당할 때만 막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전화 한 통도 없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전화했고 목사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야 웃기지 마. 그래 안 그래? 평소에 교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소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뭘로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성령하면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어제 어느 여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기 오라고 했더니 안 오셨네. 근데 이분도 은사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분 하는 말이 그래요. 죄진 사람이 옆에 딱 오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냄새로 저건 무슨 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그거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제가 자세히 그 내막을 잘 몰라갖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도 좋다. 은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은사 쪽으로 자꾸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라.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먼저 보세요.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교수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어둠에 빠져들어가요? 곤고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해도 그 삶은 어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말씀이 빛이잖아요. 시편 110편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어디 가서 일하니까 또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라 그래. 장로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또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말씀 보내갖고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 오신 목사님들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깨달은 내용을 성도 그대로 갖다 심어주세요. 그럼 성도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와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부흥 안 시켜주면 아버지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시켜주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멘. 왜 그러냐면 교회 부흥은 다음 학기에 교회 성장 배우겠지만요. 내 수단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성경적 원리대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평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버지만 좋다고 하면 나는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적다고 괜히 기죽 그러지 마요. 큰 소리 치세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데? 할렐루야. 예. 예? 야, 그럼 시간이 많이 갔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인격이 향상돼야 되는데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생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자. 이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를 겪든지 고생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행복이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만 돼봐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뭐.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할렐루야. 바울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판하든 그것에는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버린 몸이요. 어차피 잡힌 몸이요. 이제 뭐 딴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것밖에. 아멘. 우리는 위하여 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하여 살 대상 예수님. 살아야 할 목표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명이 주어졌어요. 주를 위해 살으라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과제는 사명을 아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려는 그 이게 바로 바울이 성숙된 인격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인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격과 세상 사람이 보는 인격은 좀 다르지요. 세상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려고 힘쓰는 인격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인격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쓰다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변화가 와요. 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뒷페이지에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예. 주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기능인은 되었으나 주의 이름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격, 교회를 존중하게 하는 인격은 없는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정부를 맡고 어떤 부서를 맡고 이거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믿음을 어떤 일하는 걸 일 잘하고 못하고 갖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정말 주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교회를 생명처럼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정말 위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교회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면요 자기가 좀 오해를 받고 좀 피해를 입어도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돼 있는 사람들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교회를 존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귀하게 하는 인격을 개발해야 돼요. 거기 참고로 써놓으세요. 이사야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고 존귀한 일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존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격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인격자가 될 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인격을 담은 그릇입니다. 인격 안에는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몸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있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의 일치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잖아요. 본체 헬라어로 모를 뵀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권적 권능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에서 잘 드러납니다. 겸손은 영화로우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치시는데까지 나아가신 거죠. 그분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순종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담이면서도 자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대요. 여기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 인격의 핵심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직장에서 상사, 교회에서 목회자 등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생활의 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권위자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께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권위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권위주의자는 되면 안 되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삶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마음을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는다니까요. 임마누엘.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쁘게 즐거움으로 목회를 해야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근심하며 목회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아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냐 받기 싫으냐. 복 받고 싶거든 나 즐겁게 목회하게 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정명이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저희 교인들은 거꾸로 됐어요. 자기들이 혹시 저 속상하게 하는 게 있는가 그걸 두려워해요. 자꾸. 그리고 혹시 어떤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딴 생각하느라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괜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목사님 속상하게 한 거 있나? 이렇게.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때는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딱해 보이기도 해야, 어떻게 목사 눈치 보느라고. 근데 어쨌든, 자꾸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26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복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을 왜 세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읽으라고 그렇고 여러분이 말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나를 왜 세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아멘? 누구 복받게 하려고? 성도들 복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복을 받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목회자는 감독자다 아멘? 감독 근데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의 모든 생활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90년 중반을 넘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성도들의 생각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회자는 신앙생활에만 감독자로 알아. 교회생활만 감독자로 알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는 목사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보면 아닌데 모든 생활의 감독자인데 목회자는.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정을 잘 세우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나 교회생활하는 것만 감독해 주시고 나머지는 노타치 신방 놀 필요 없대요. 갈수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또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바라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는 신앙생활 선을 따르는 생활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높이는 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 인격을 향상시키면 축복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